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요, 음악에 관한 소식인데요. 음악이라고 하는 건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혁신성이라든지 창의성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는 그것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카이스트의 한 연구팀이 클래식 음악을 분석해서 이제 그것을 수치화해가지고 창의성의 정도 이런 거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그 논문이 바로 이 EPJ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에 실렸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사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먼저 보고 한번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봅시다. 저는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아, 이런 소식이 나오면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예. 자, 이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요. 이 동영상을 클릭해주신, 그 분 중에서 혹시 구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예,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영광이겠습니다. 예. 여러분 같은 지적 호기심이 풍부하신 분들을 제 구독자로 모시면 저는 참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대환영이고요. 예. 자, 봅시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는 베토벤. 이거 빅데이터로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지 한번 볼까요? 이게 영향관계를 이렇게 쭉 이 어떤 네트워크로 표시를 한 거죠. 어떻게 영향을 받았나. 국내 연구진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서양 근대시대 고전 음악 작곡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예술가가 베토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실은요, 이것은 음악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클래식 음악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사실은 상식이에요, 상식. 이거는 뻔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수치화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그 결론을 이끌어냈으니까요. 베토벤이 왜 중요한 작곡가인지는요, 그 베토벤이 선대의 뭐 모차르트라든지 핸델, 뭐 바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작곡가들의 그런 것을 영향력들을 하이든한테 또 배웠죠. 하이든한테 배웠으니까. 예, 하이든이 스승님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부터 흡수한 이제 그런 작곡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켜서 과도기 작곡가였거든요. 과도기. 그러니까 낭만주의로 가는 작곡가였는데 그 후배들은 거의 대부분 베토벤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베토벤의 어떤 그 음악을 발전시켜서 교향시라고 하는 장르를 만들어내고요.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언어로 혁신성이라고 보다 조금 보수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베토벤의 교향곡을 다시 잘 습득해가지고 자신만의 그 어떤 또 교향곡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니까 교향곡을 계속 발전시키고, 예,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후대 작곡가들은 거의 대부분 베토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결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이 아주 과학적이라는 거, 예, 아주 굉장히 큰 쾌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박주용 교수 연구팀은 네트워크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예술 작품의 혁신성과 영향력을 계산하는 이론 물리학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1700년에서 1900년 사이 작곡된 서양 피아노 악보로부터 피아노로부터 그러니까 피아노를 그러니까 대상을 과학 연구는 대상을 한정해야 되잖아요. 지나치게 폭이 넓은 그런 곡들을 다 대상으로 하면 서로 성격이 어긋나는 것들을 비교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피아노 곡들의 한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서양 작곡가들은 피아노 곡, 독주곡을 많이 작곡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코드 워드라고 하는 것을 추출해서 작품들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코드 워드라고 하는 것은 코드라는 것은 이제 화성의 구조죠. 화성, 예, 화음, 화음이 그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제 코드라고 할 수 있는데 코드 워드는 그것을 이제 지수화한 거겠죠.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음악을 나누는 최소 단위인 코드 워드는 동시에 연주되는 음의 집합을 말한다. 그러니까 화음, 근데 화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작품들이 서로 얼마나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네트워크를 만든 결과 후대에 가장 영향력이 큰 작곡가는 베토벤이다. 예.
그리고 바로크 시대에는 헨델, 고전기 시대에는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영향이 컸지만 베토벤은 낭만기 이후 수많은 작곡가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베토벤의 영향을 거의 안 받은 작곡가는 한 쇼팽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250년 전 태어난 베토벤은 1827년 숨진 뒤에도 리스트와 쇼팽 등 낭만기 거장뿐만 아니라 라흐마니노프, 드뷔시 등 20세기 초 후기 낭만기 작곡가들에게까지 영감을 줬다. 여기서 쇼팽은 조금 제외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래도 베토벤의 영향 하에 있었다는 거는 뭐 사실이긴 사실이긴 하니까요. 물론 아주 적습니다, 쇼팽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다음에 드뷔시, 뭐 라흐마니노프, 드뷔시도 오늠계를 작곡을 하는 오늠계 기법을 나중에 개발을 하는데, 드뷔시는 바그너의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바그너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화성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주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 예술대에 대한 이야기는 복잡한데, 이분은 최소한의 어떤 그런 코드워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표로 삼아서 그 영향관계를 추적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코드워드 조합을 가장 많이 시도한 혁신적인 예술가는 라흐마니노프다. 이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 코드워드 조합을 가장 많이 시도한 예술가 라흐마니노프로 나왔는데, 클래식 음악계에서 라흐마니노프가 보수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상대적인 거죠. 여기서 지금 연구 대상에 안 들어간 작곡가 중에서 예를 들어 스트라빈스키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진심으로 혁신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흐마니노프가 다른 작곡가들을 비교했을 때 지금 가장 이 중에서는 당연히 그 혁신적이고 그런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뭐 예를 들어서 뭐 쇤베르크라고 하는 현대 작곡가라든지 뭐 쉔베르크, 아놀드 쉔베르크, 뭐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의 어법에 비하면 사실은 혁신적이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교 대상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라는 뜻이겠죠. 예, 그것도 재밌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분석을 확대하면 이제 다른 작곡가들, 현대 작곡가들한테서도 얼마큼 혁신적인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논문의 세부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찾아와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아티클이 있는데, 쭉 보시면, 수학 기호들 같은 것을 수학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수치화하는 것이 보이고 있네요. 자세한 건잘 모르겠지만. 보면 이걸 네트워크로 나타냈나 봐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지금 보면 코드가 나와 있는데, E4라든지 뭐 이런 거, 거기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게 있는 거는 지금, 그 어떤 사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겠죠? 쇼팽의 곡 보면 뭐 이렇게 해서, 뭐 B4에, 뭐 어디에서 이렇게 쪽으로 진행하는 거, 이렇게 4도권에서 5도권으로 가는 거라든지 음정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것에 어떤 범주의 유형에 속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겠죠? 네. 재밌습니다, 이런 거. 참, 별거 다 하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본 결과, 이런 게 보면 지금 이게 1725년, 이거는 지금 그 작곡가의 생존 연대인 것 같습니다. 생애. 보면, 그렇죠? 딱 보면 뭐, 라흐마니노프가 제일 그래도, 저기, 최신 사람이고, 그렇죠? 라벨.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혁신성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에는 헨델보다는 스카를라티가 더 혁신적이고, 스카를라티보다는 바하가 더 혁신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이든보다는 모차르트가 더 혁신적인 걸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 같죠? 이제 보면, 예. 쭉 그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라흐마니노프의 정점에 있는데 가장 지금 독창적인 화성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쭉 보면요. 이렇게 쭉 해서 분석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향관계도 이렇게, 그렇죠? 이런 화성의 어떤 그런 영향관계 같은 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쇼팽, 베토벤 노란색, 예, 이런 노란색이 이렇게 큰거 보니까 이게 저기 영향력의 그 단계가 쭉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서부터 영향을 미치고 시작해서 여기서 쫙 영향력이 점점 이렇게 감소하다가 또 이렇게 증가하다가 하는 게 나타나 있는 것 같네요. 예. 재밌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연구가 그 1700년에서 1900년대에 그것 작곡가들 한 내가 제가 봤을 때몇 명입니까? 한 20명에서 3명, 20명 정도 되나? 20명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11, 12, 13, 14, 15, 16, 18명 정도 되는 지금 작곡가를 대상으로 한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과학 연구라는 것은 대상을 한정할수록 정확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될수 있으면은 같은 어떤 그, 비교를 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의 그 층위가 다른 것들을 섞지 말고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아노 곡으로 통일한 것 같고 한데, 이런 연구가 좀더 정교해지고 확대가 되면 진짜 그야말로 여러 작곡가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이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그러한 작곡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AI한테 학습시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해지겠죠? 예. 참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그렇죠? 이런 연구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재밌었죠,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욱 맛있는 소식을 가지고, 맛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가산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